안녕하세요. 2022년 부동산 급락기를 거쳐 그리고 2023년 부동산 하락기가 올 것 같은 요즘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파트 임장 발품 영상은 노예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2020년, 2021년 영끌족들이 구매한 아파트들의 상당수 이자를 댔대 은행에 대출금 상환을 못해 임의 경매에 들어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2023년은 정말 영끌족 갭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고금리 속에서 임의 경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그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질 것 같네요. 2017년 이후 5년 만에 등장한 음마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2022년 12월 경매에서 유찰됐죠. 이번이 두 번째 입찰이었지만 아무도 구매 의사를 나타내지 않아서 연속 유찰되었습니다. 애초 27억 9천만 원이던 최저입찰가는 2차에서 22억 3,200만 원으로 떨어졌지만 결국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임의 경매로 나온 이 물건의 채무는 무려 25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죠. 담보 가격보다 집값이 떨어져서 경매 시장에서조차 외면을 받은 것입니다. 음마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2022 11월 지난달 각각 21억 5천만 원, 22억 원, 23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버티던 영끌족들이 소유한 부동산들의 이자와 대출금 상환에 끝내 실패하면서 시장에 그 아파트들이 매물로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빚을 못 갚는 집주인이 점점 늘어나며 은행 등 채권자가 임의 경매로 내놓는 매물이 2023년 내년 초 급증할 것 같아 보이네요. 대출 이자에 짓눌린 집주인들이 더는 버티지 못한 채 사실상 파산 상황의 나락으로 점점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내년 상반기 이후 임의 경매가 대폭 늘어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2022년 연말인 지금 부동산 시장은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영끌족 갭투자자들 한정에서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받는 금리 충격이 일정 시간 이후에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죠.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임의 경매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아파트에 대한 임의 경매 건수가 아직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는 금리가 오르는 데에 있어 시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자에 대한 연체 기간도 필요하고 경매 신청을 하면 집행 절차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더 급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매 물건은 채권자의 경매 신청 5개월에서 7개월 후에 매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3%를 넘어선 게 올해 10월 정도이니 내년 중반기 이후 영끌 부어 매물이 경매로 대단히 많이 나오겠죠? 내년까지 경매 시장의 이 같은 흐름을 현재는 거스를 만한 지표가 없다 보니 지속되지는 경매 건수가 확실하게 늘어나고 그 피해는 점차 늘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권 등 인기 지역 매물도 임의 경매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내달 예정된 서울 지역 임의 경매 13건 중 8건이 강남 3구 물건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강남구 삼성동 레미안 나클래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 1차 아이파크,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 밀리타운 등이죠. 상대적으로 집값 부담이 높은 지역의 물건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해당 지역에 임의 경매 건수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낙찰돼도 문제죠. 거의 대부분 갭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전세를 드리는데 이때 세입자가 집 비워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악순환인 거죠. 경매 시장에서 임의 경매 물건마저 적체하면 이는 부동산 시장 전체를 억누르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다시금 시장을 냉각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2022년 11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62건으로 이 중 23건만 낙찰됐습니다. 낙찰률은 약 14% 수준으로 2022년 10월 대비 하락했죠. 100건 중 14건 꼴로만 소화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낙찰 숫자가 적습니다. 올 초만 해도 절반 수준에 달하던 낙찰률은 현재는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올해 낙찰률은 1월 약 48%, 2월 50%, 3월 약 55%, 4월 약 55%, 5월 약 35%,
6월 약 56%, 7월 약 26%, 8월 약 36%, 9월 약 22%, 10월 약 18%, 11월 약 14%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최근 경매 시장도 부진해서 1회 또는 2회 유찰은 기본이죠. 부실 채권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 부동산 시장입니다.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는 경매 시장 부진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들 임의경매 물건이 낙찰돼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물건에 사는 세입자는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죠.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2천여 가구 피해액만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9개 아파트 651가구가 임의경매로 넘어갔고 6가구는 낙찰돼 세입자가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세입자와의 관계도 살펴야 하는 것이 바로 경매인 거죠. 영끌족의 최후를 우리는 임의경매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지금부터 물량이 늘어나서 2023년 내년 상반기는 진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만 같습니다. 서울의 임의경매 13건 중 8건이 강남 3구로 현재 서울도 이자가 높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강남 지역 중심으로 임의경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금리 여파로 현금 부자들도 현재 몸을 사리고 있으며 똘똘한 한채라고 불리던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도 기본 1회, 2회 정도는 경매에서 유찰되죠. 아마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으로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부진이 지속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갭투자 영끌족은 힘들더라도 나라에서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한 방에 벌기 위해서 그만큼 리스크를 떠안았는데 그게 실패했다고 나라가 책임을 지는 것은 잘못된 것 같네요. 누구는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고 누구는 되돌아가고 있다고 하고 누구는 거품이 빠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어느 정도 수준이 사람들이 모두 납득할 만한 가격대와 납득할 만한 수준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급등매 가격이나 경매 낙찰가가 곧 시세인 2022년, 2023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건설사도 밀어내기 물량을 계속 시장에 쏟아붓고 있죠. 거기에 계약은 지금 안 되고 있고 미분양 속출에 입주도 어렵죠. 전반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좋은 뉴스는 많지 않습니다. 정책을 개선해서 바꾸려 하지만 이미 식어버린 시장 분위기를 다시 끓게 만들려면 예열 과정이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이 앞으로 더 많이 들 테니까요. 영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애초에 소박한 내 집 마련 이라기보다는 투기 열풍 타고 한몫 크게 잡아보려던 탐욕이 불러온 참사인데 굳이 동정 여론을 형성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투자의 책임은 언제나 당사자가 감당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투기 바람으로 너도 나도 영끌 갭투자에서 집값 거품 잔뜩 끼었던 2021년이었죠. 현재 경매 감정가가 어이없을 정도로 높은 것은 그 집값 거품이 잔뜩 끼었던 2021년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는 2022년이 기준이 될 테니 경매 감정가가 많이 떨어지겠죠? 2023년 집값은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마저 공감하는 부분이기에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2024년, 2025년 앞으로 꾸준히 내릴지는 어느 정도 길은 보이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영끌갭 투자자들이 그 안 보이는 길을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쥐고 가려면 너무나도 고달픈 길이 되겠죠. 2023년은 확실하니까 그걸 비추어 결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본인 능력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는 더 많은 경매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현금이 있으시고 여태까지 기다리신 분들 이 기회를 노려서 집 한 채 드디어 장만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선택일 것 같네요. 좋은 집, 좋은 가격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파트 임장, 발품 영상은 노예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